벨기에 리에주시 레시피를 기본 베이스로 화학적 팽창제 대신 천연 발효종을 사용해서 파인애플만의 레시피를 완성했습니다. 반죽이 나오기까지 약 48시간 정도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. 유기농 밀가루라든지 비정제 사탕 수수단, 프랑스 고급 발효버터 같이 평범한 재료지만 이왕이면 좀 더 나은 재료를 사용해서 반죽을 준비하고 있고요. 먹기 좋은 한입 크기의 사이즈의 와플도 만들었습니다. 정성 가득 파인애플 많이 사랑해주세요.